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연일 증시는 조금 온도가 차가운 것 같은데 날씨는 뜨겁습니다. 에어컨을 틀지 않고는 버티기가 힘든 날씨가 이어지고 있으면서 이 전력 부족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증시의 방향성이나 영향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은 혹시 2011년 그 순환 정전 때 생각을 나시나요? 아니요, 사실 잘 기억 안 납니다. 네, 그때 맞아요. 네. 그때 사실 막 폭염 때문에 엘리베이터에 갑자기 정전이 돼서 갇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다시 10년 만에 재현이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이제 지금 어제도 보니까 증시에서 그 폭염 관련주가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시작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특히 다음 달이 더 걱정이죠. 8월에 이제 굉장한 폭염이 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전력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미 한번 이제 우리가 그런 사태들도 겪었기 때문에 전 뭐 개인적으로 좀 정부에서 그래도 대처를 좀 잘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전력 예비율이라고 하는데 이 전력 예비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10기가와트 정도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4기가와트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비력이라는 거는 그날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그 전력에서 이제 수요량을 좀 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전력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이게 10기가 정도를 유지를 해주면 굉장히 안정적인데, 이게 전력이 이제 비상 상태다 보니까 4기가와트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굉장히 비상이 걸린 거죠. 그래서 좀 상당히 수급 불안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렇다고 해서 갑자기 뭐 블랙아웃 되고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4기가와트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언제든지 이게 뭐 갑자기 또 돌발 변수가 생겨버리면은 블랙아웃도 좀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면서 8월 어쨌든 둘째 주까지 계속 좀 면밀히 체크를 한다라고 하니까요. 일단 뭐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정부의 좀 대처 방안을 좀 우리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전기 수요가 어쨌거나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본다면 전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도 문제지만 공급이 또 부족해져서 그렇게 발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정부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수요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노력들이 좀 오고 가고 있나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오후 2시에서 5시까지는 네, 일단 이제 또 굉장히 좀 덥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뭐 이쪽, 오늘은 이제 저쪽 이렇게 시간대별로 30분씩 돌아가면서 일단 에어컨 정지를 한다라는 이제 그런 공문이 발송이 좀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30분 동안 에어컨 가동을 중단한다는 얘기가 되겠고, 실내 온도 규정도 28도까지 좀 올리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결정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제 공공기관부터 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솔선수범해서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지금 비상 상황이니까 좀 그런 지침을 좀 내렸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신고리 원전 조기 투입도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원자력 발전이 지금, 왜냐면 지금 당장 뭔가 뭐 이 요즘에 탈석탄, 탈원전 얘기 나오지만 신재생 에너지로 지금 바로 가긴 불가능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신고리 원전 조기 투입도 좀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만약에 가동이 들어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또 전력난에 숨통이 좀 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이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원전을 다시 재가동한다, 또 조기 투입한다라는 카드를 네, 정부가 꺼내 들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원전주 한번 다시 봐도 괜찮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원자력 네, 발전주가, 근데 저는 좀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내에서 이제 뭐 이게 뭐 이 가동 중단됐던 이제 원전들이 속속 투입이 될 텐데, 그거 가지고 뭐 갑자기 원자력 발전을 뭐 더 설치를 하고,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뀐 게 아니라 기존에 가동 중단됐던 건 좀 빨리 이제 가동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규 설치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주가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고, 그리고 사실 지난 5월부터 이미 그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 공동 수출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해외 모멘텀으로 이미 주가 한번 들썩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원자력 관련주가 뭐 크게 움직이기는 저는 아직 어렵다고 좀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원전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신고리 4호기가 이제 아마 오늘부터 재가동 들어 그 승인을 좀 받을 거란 건 전망이 나오고 있고, 신월성 1호기는 이제 예방 정비가 완료돼 가지고 이미 가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동안 이제 멈췄던 8기 중에서 6기가 이제 남아있는데, 이 6기 중에서 절반 정도가 8월 중순까지는 또 정상적으로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전력난에 좀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뉴스거든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이 지금은 그래도, 왜냐면 이 전력난에서 가장 그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원전이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이 지금 다음 달까지 이제 속속 정상화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블랙아웃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이, 그러니까 정부가 예상한 대로 순차적으로 계속 가동을 하는지 그 부분 지켜보시고, 다만 원자력 발전주에는 사실 국내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해외발 모멘텀 그쪽을 보시면서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기조 자체는 변함이 없으니까 크게 움직이진 않을 거다. 네. 그러니까 기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전력 사용량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산업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또 이 블랙아웃에 대해서 어떻게 또 대비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력 예비율이 만약에 이제 5%, 이게 보통 한 10%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5% 미만으로 떨어지게 됐을 경우에는 뭐 절전 모드라든가 기업별로 이제 자체적으로 전력 공급할 수 있거든요. 그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모드를 좀 이제 가동을 할 것 같은데, 그 이제 비상시에 그렇게 들어간다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하고 주로 이제 우리나라 SK하이닉스, 뭐 LG전자 같은 이제 가전 업체들이 상당히 좀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삼성전자가 예전에요, 한번 그 2018년 3월에 삼성전자 평택 공장에서 30분간 정전 사고가 좀 발생해가지고 한 500억 정도 피해를 본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영향이 있다 보니까 이제 냉방 조절이라든가 전력 감축 활동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다고 좀 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물론 이제 이거는 뭐 어느 기업체나 다 하겠지만 적정 실내 온도 준수라든가 되도록 엘리베이터보다는 좀 계단을 이용하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전력 사용을 좀 줄이는 어떤 좀 지침을 좀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체별로 지금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자부하고 한 4천 개 기업들이 일단은 그 수요 감축 요청 발동이라고, 요거를 예전에 그 계약을 좀 맺은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전력 수요를 좀 줄이는 그런 이제 계약을 맺은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따르면은 5% 이하로 전력 예비율이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이 기업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전력 수요를 굉장히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다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기업별로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계속해서 이 전력에 대한 블랙아웃 이야기가 저번 주 후반부터, 지난주 후반부터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관련된 종목들 김나은 캐스터가 정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나은 캐스터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제 판도 푸기 시간입니다. 이번 주 열돔 현상이 예고가 되면서 전력 인프라 업종들이 요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랙아웃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런 만큼 관련주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진전기입니다. 일진전기는 각종 전선과 전력기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전선 사업은 94년 설립 이후 세계 최고 수준의 케이블 네트워크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전선 시장 중 8%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국내에서 유일하게 초고압 케이블과 초고압 변압기를 함께 생산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고요. 지능형 원격 검침 시스템 등 스마트 그리드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블랙아웃 우려 관련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는 건데요. 올여름 폭염과 산업 생산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반사 이익으로 이 종목은 일주일 새 50%가량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이 폭염에 따른 수혜뿐 아니라 이후에 FIFO 5 정책 발표로 국내 유틸리티 기업들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의 흐름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이 회사는 2017년 현대중공업에서 독립한 전기전자 계열사로 초고압 변압기와 차단기, 고압 전동기 등을 생산하고 전력설비를 종합관리하는 국내 최대 전력 인프라 기업입니다. 생산 제품과 관리 서비스는 전 세계 70여 개국을 대상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연매출은 2조 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일렉트릭은 요즘 친환경 분야에 주력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독자 기술로 개발된 가스절연 개폐장치 고압 차단기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친환경 가스를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98%나 절감하는 혁신 제품으로 주목받았는데요. 이 개폐장치 국내 시장은 2천억 원 규모인데 국가별 맞춤형 수요체제를 갖추게 되면 북미와 유럽, 중동 등지로도 수출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현대일렉트릭은 가스 변압기와 축 발전기 등으로 기술을 확대해서 이 친환경 전력기기 시장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성과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 LS일렉트릭입니다. LS일렉트릭은 전체 전기 발전과 송전 시스템을 갖춰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 그리드는 전력망에 정보통신 기술을 도입해서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에너지 생산과 소비 효율을 높이는 전력 체계를 말합니다. LS일렉트릭은 스마트 그리드에 필요한 단품 기기부터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 관련 기술을 갖추고 종합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앞으로 이 스마트 그리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 종목도 꾸준한 수혜를 받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전력 수혜주들 확인하셨습니다. 네, 김나은 캐스터를 통해서 전력 관련된 수혜주들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사님, 그러면 아까 이제 기업들에 대한 대비 이야기들 한번 나눠봤었는데 사실 텍사스 한파 때도 반도체 공장이 잠시 멈췄던 네.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 전력이 공급이 되지 않아서 뭐 그만큼 기간이 길진 않겠지만 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전력난으로 오게 된다라면 반도체나 뭐 디스플레이 공장 같은 경우는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는 이제 다른 뭐 제품하고 다르게 거의 24시간 계속 돌려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 참 경기가 좋고 뭐 수요가 좋을 때는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죠. 어차피 이제 공장은 돌리는 이제 캐파가 있는데 거기서 수요가 많으면 어쨌든 팔리는 대로 족족 나가니까 근데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수요가 부진할 때는 그래도 공장 계속 돌려야 되거든요. 무조건 돌려야 돼요. 왜냐하면 멈추는 거다가 다시 돌릴 때 그게 비용이 엄청나게 또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을 때도 돌려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정전사고가 발생을 하면 이건 어쩔 수 없이 이제 가동을 중단해야 되는데 이걸 가동에 중단했다가 다시 돌리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장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세팅을 또 해야 되고 또 오염물질 같은 것들이 또 많이 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는데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도 그렇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텍사스 오스틴 공장 한파 사고 때문에 당시에 정전이 이제 좀 됐지만 그거 가동 정상화되는데 최소 한 달 이상 또 걸렸잖아요. 또 대만 기업들도 그랬던 적이 있고 일본의 뭐 르네사스 같은 이제 자동차 반도체에서도 그랬고 이게 어쨌든 최소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까지 여파를 주기 때문에 상당히 큰 손실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가동이 중단되면 이게 공급 과잉 상태에서는 되게 또 호재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공급이 줄어버리거든요. 호재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상태는 아니잖아요. 공급 과잉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공급 부족인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블랙아웃이 되게 되면은 우리나라 또 반도체 기업 주가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좀 블랙아웃은 좀 없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들은 저는 뭐 충분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비상전력 가동이라든가 이런 시스템들 마련을 해놨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자력 발전이 좀 가동이 다 정상화되면 충분히 좀 커버할 수 있다고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너무 우려할 필요는 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우려감들이 이렇게까지 발전을 하면 어떡하나, 여기까지 네. 발전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 이미 대비책들이 많이 마련이 네. 되어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우려감이 커지는 이유가 아까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대체 에너지, 뭐 신재생 에너지가 충분히 개발이 되거나 상용화가 되기 전에 원전을 이제 중단시킨 것들이 영향을 네. 미친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보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책 기조는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더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투자를 해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전력과 상관없이요. 네. 탈석탄하고 탄소 중립은 무조건 그냥 가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유럽에서 지금 지난주에 그 핏455라고 이제 1990년에 나왔던 탄소 배출량 대비해서 2030년 탄소 배출량을 55%로 줄이는 이제 정책이 발표가 됐고 2026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무조건 탄소 배출 줄여야 돼요. 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장치를 옆에 설치하든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쓰면 돼요. 아니면 수소를 원료로 하든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다만 문제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이 방향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배라고 생각하면 이 거대한 배가 방향을 이미 틀어버렸어요. 틀었는데 어떤 바람이 온다고 해서 그 방향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속도가 늦어지는 것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환경에 대한 뭐 투자는 계속 이루어지니까 이쪽에 대한 투자는 계속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즘에 2차 전지가 강한 이유도 그것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계속 투자 관점에서는 좋은 기업들 찾아보시면 좋겠고 다만 원전은 참 이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 하에서는 탈원전이 맞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야당 후보들은 일부는 또 지금 원전에 또 찬성하는 입장도 일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또 국내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은 일단은 대선 후보별로 정책을 좀 주목하시면 좋겠고 다만 이거와 별개로 해외 쪽은 더 좋아지는 게 맞습니다. 뭐 사우디, 뭐 체코, 그다음 미국과 한국이 지금 원전 공동 수출하기로 또 합의도 했기 때문에 이쪽 시장들이 커진다는 거는 분명히 긍정적인 모멘텀은 일부 있거든요. 또 소형 모듈 원전 이쪽 시장도 있으니까 그래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긍정적으로 일단 봐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5년간 이제 대통령이 바뀌면서 원전을 이제 줄이는 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 안 좋거든요. 근데 이건 이미 또 반영이 됐고 그래서 지금 원자력 발전주 좀 당분간은 쉬어가겠지만 좀 조정 시에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 기업은 뭐 두산중공업이나 한정 기술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전력 대란으로 인해서 원자력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뭐 이런 여름 이슈에 관련돼서는 원자력 기조가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슈로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해외 수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소형 모듈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요.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은 고려해 볼만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